아, 내가 왜 그랬지? 어떡하지? 고모, 고모, 고모. 태평 삼촌하고 무슨 일 있었지? 아니야. 혹시 태평의 삼촌이 스킨십 하려고 했는데 고모가 피했어? 어? 맞구나. 어쩐지 삼촌이 어쩔 줄 몰라 하더라. 괜찮아. 엄마가 여자는 튕겨야 된댔어. 누나, 미안해. 미안해가 뭐야? 삼촌, 여자 맘 진짜 모른다. 다녀왔어요.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. 너 대체 뭐하고 다니는 놈이야? 우경이 집에서 허락을 받았다면서? 우경이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? 너 혹시 저번에 전화 온 여자 때문이냐? 그런 일 처리 하나 제대로 못해? 그 마군 못하겠으면 이 애비한테 맡겨. 그런 뒤처리는 아버지 전문이시겠죠. 그래, 네 눈엔 내가 모질고 잔인한 인사로 보이겠지. 친아들을 입양으로 속여서 데리고 들어온 애비답지 않은 애비니까 밖에서 본 여자 때문에 그 여자도 너도 불행을 겪었잖냐? 너도 그걸 보고 싶어? 그 여자가 아니라 제 친엄마예요. 전 친엄마를 함부로 대할 수 있어도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. 네 엄마나 우경이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되겠냐? 너는 지금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야. 정신 바짝 차리고 사태 수습해. 지금 집에 들어왔어? 어. 중요한 약속 잊어서 미안해. 괜찮아. 내가 먼저 말씀드렸어. 잘했어. 피곤해서 말 많이 못하겠다. 내일 점심때 얼굴 보고 얘기하게. 회사로 나와. 저, 건우가. 왜?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? 그런 거 없어. 아무 생각 말고 푹 자. 알았어. 내일 회사에서 봐. 고맙습니다. 신문 돌리고 보급소에 갖다 놓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조심해서 다녀와. 예, 누나. 형, 운동하러 가냐? 그런가 봐요. 너 아버지 안 보고 싶냐? 별로 아닌데요. 너 주방에서 아버지 사진 보면서 찔찔 짰다며. 나 참 김마녀가 그래요? 아니에요. 내일 면회 가자. 예? 아버지 면회 가자고. 야,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말을 하지. 희래가 말 안 했으면 몰랐을 거 아니야. 야, 근데 걔 은근 너 생각 많이 하더라.